오늘 케이크 세 사람이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넣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한꺼번에 좀 많이 넣은 케이크인데요. 지금 얼굴에 한 지방이식을 하면 한 20, 30cm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얼굴인데, 2016년도 12월 29일하고 최종적인 사진은 2018년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토탈 한 10바이얼 넘게 들어갔고요. 원래는 두 병만 들려다가 하다 보니까는 3.8바이얼이라고 하지만 거의 4바이얼이 다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쪽 보통 많이 넣는 그 부위보다는 그냥 기초 공사를 간다는 생각으로 레터럴 파트 위주로 윤곽을 좀 만드는 식으로 많이 했고, 실제로 여기는 좀 잘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표정 주름에 의한 위치일 것 같습니다. 시술 직후는 이게 잘 채워지는데 네, 이렇게 들어갔고요. 들어간 엘라스 30cc 했는데 좀 한 50cc까지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 쪽으로 광범위하게 5cc, 5cc, 그래서 10cc 미술법을 썼고요. 그다음에 뺨에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총 70cc가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넣으면 그 부위가 이렇게 부룩하게 처지는데 지금 이분은 너무 볼륨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2월달이 됐는데도 이건 시술 직후고요. 2차 시술을 하러 왔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때는 역시 또 굉장히 많은 양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시술 직전에 본인은 좀 많이 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선이 부드러워진 정도? 근데 지만 엘라산 30cc가 좀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쿼트라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더 하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볼륨 상태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만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스쿼트라를 올해 3월달하고 5월달에 2차에 걸쳐서 2명을 했는데, 그 2차는 좀 관자적으로 이쪽을 많이 넣어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월 20일날 시술 전후 직후 사진이고요. 두 바이아를 이렇게 팔자에 실제로 많이 안 넣었거든요. 지금 여기를 많이 넣어서 여기를 부풀려 봤자 얼굴이 원숭이같이 될 것 같고, 이런 패턴으로 디자인을 했고,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시술 직후 옷을 보면은 이제 라인이 더 약간 하트 모양에 가까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5월달에도 지금 3병이 한꺼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뭐 이상하지가 좀 부풀긴 했지만 주름의 분포가 봐줄만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숨겨진 볼륨이 이 관자 쪽에 많이 생겼거든요. 정면 모습을 다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팽팽해지면서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정말 조금만 물을 줘도 나무가 부릉부릉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밑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글서 마지기를 좀 더 키워서 남성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 눈썹 라인을 넣어줬고, 관자랑 그다음에 무용등을 위해서 수직으로 비쳤을 때 그림자 지는 부위들, 그런 부위들을 좀 위주로 디자인을 했고, 라인이 좀 약간 광대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좀 많이 묻혀졌고 맨돌어진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바이알만 했다면 결과적인 경우가 훨씬 적었겠죠. 두 바이알을 했고 실제적으로 볼륨을 치면 한 8, 9cc 정도 얼굴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